안녕하세요. 매직의코 이준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압력 센서를 사용해서 누르면은 두더지가 들어가고 떼면은 두더지가 나오는 것을 구현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있는 수분 센서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 이 수분 센서는 이제 영어로 검색할 때는 하이그로미터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곳에서 쉽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수분 센서는 바로 뭐 화분이나 뭐 땅이나 흙 같은 곳에 물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잴수 있는 센서예요. 바로 이 수분 센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일종의 화분이 있다고 치면은 여기다 꽂아서 이 화분 안에 물이 적당하면은 스크래치 X에서 물이 적당하다고 표시를 하고, 만약 물이 모자라다면 물을 달라고 표시를 하는 것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필요한 준비물들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 우노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딱히 브레드보드는 필요 없고, 대신 수분 센서를 이제 곧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이와 같이 생긴 수분 센서를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암수 점프와이어 3개를 준비를 해주시고, 또 이제 수분 센서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꼬챙이처럼 생긴 게 있고, 이제 실제 값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두 개의 부분을 연결할 암암 점프와이어 두 개를 준비를 해주세요. 먼저 아두이노 쪽 연결해 볼게요. 아두이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수분 센서가 있는데요. 이 수분 센서의 경우에는 이렇게 꼬챙이 꽂는 것은 이렇게 두 개의 그 핀을 꽂을 수 있는 두 개의 핀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또이 핀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꼬챙이랑 이 값을 측정하는 이 센서 부분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연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연결하시면 되고, 먼저 제가 이렇게 암암 점프와이어 두 개를 연결을 해서 여기 꼬챙이랑 센서 부분을 연결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센서 부분을 아두이노에 연결할 건데, 보시다시피 VCC, 그라운드, D0, A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VCC 그라운드는 아두이노 쪽에 5V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되고, D0과 A0은 어떤 차이점이냐면, 이 수분 센서의 값을 디지털적으로 이제 측정할 것이냐, 아날로그적으로 측정을 할 것이냐. 이번 시간에 우리는 아날로그적으로 이제 측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A0을 아날로그 A0 핀에 연결을 할 거예요. 여기다가 암수 점프와이어를 VCC에 빨간색 점프와이어 꽂고, 그라운드에 검은색 점프와이어 꽂고, 그 다음에 A0이라고 적혀 있는 A5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빨간 점프와이어, 아까 VCC에 연결된 빨간 점프와이어를 5V, 그리고 검은색 점프와이어를 그라운드, 그리고 아까 A5라고 적혀 있던 점프와이어를 아날로그 A0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연결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스크래치 X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스크래치 X에서 온 다음에 곧바로 스프라이트를 넣어줄 거예요. 스프라이트를 여기에 스프라이트 파일 업로드하기를 눌러서 기존의 플라워 굿, 제가 이제 꽃 그림을 만들어 놓은 거를 불러와 주시고, 얘를 위치를 X0, Y0으로 이동하기 놔주시고, 모양에 이 모양을 눌러서 이 스프라이트에 그림을 추가를 할 거예요. 바로 물이 모자랄 때 그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꽃 스프라이트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게요. 추가 블록 쪽에 보면은 아날로그 몇번 핀의 값이 몇 퍼센트일 때라는 블록이 있어요. 여기서 아날로그 0번 핀의 값이 만약 75%일 때, 75%보다 클 때, 그러면은
모양을 플라워 베드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기를 넣고 물 주세요.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 우리가 사용하는 수분 센서를 아두이노에 연결해서 측정을 해 보면은 물이 없으면 없을수록 100%에 가깝고 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0%에 가까워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없는 기준, 그래서 75%보다 높다면은 물이 상당히 적다면 물 주세요라는 말이 뜨면서 그림이 이렇게 플라워 베드로 바뀌도록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반대로 75%보다 낮다면 다시 그림을 정상적인 그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좋아요라고 글자로 찍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두이노가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이 상태에서 아두이노를 연결할게요. 연결하면 이제 추가 블록 쪽에 아두이노가 이렇게 초록불이 되면서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죠. 물 주세요라고. 바로 여기에 지금 물 수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 측정했을 때 75% 이상의 값이 측정돼서 지금 그림이 바뀌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여기 물 조리개 가지고 물을 한번 줘볼게요. 주면은 이렇게 화분의 그림이 바뀌어요. 바로 수분 값이 75%보다 작아지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만약에 다시 제가 이렇게 빼거나 이렇게 수분이 거의 없는 곳에다가 다시 꽂고 이렇게 놔두면은 지금 다시 물이 모자라다고 물 주세요라는 이제 글이 나오고,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물을 또 주면은 이렇게 수분이 내려와서 그림이 바뀌었죠. 이와 같이 수분 센서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물이 적당한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 이 수분 센서를 아두이노랑 그리고 이렇게 화분에 연결을 해서 이 화분에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적당한지 스크래치 X로 표시해 주는 것을 한번 구현을 해봤어요. 지금 시간까지 총 한 10강 정도로 스크래치 X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원래는 좀 더 시간이 주어졌다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스크래치 X로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이제 연결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번 시간은 이제 스크래치 X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10강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이번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았던 센서나 액추에이터를 스스로 연결해서 한번 만드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기존에 배웠던 디지털을 제어하는 방법, 뭐 아날로그를 제어하는 방법, 버튼, LED를 제어하는 방법을 응용하면은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스크래치 X가 아닌 좀 더 재미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